킹바니 친구들이 많았다. 2,000원이다. 오늘은 2,000원이다. 물품밥이 3인분이란 소문을 듣고 같이 먹으려 저녁 패스함. 아니에요. 요약본 먹을 거예요. 뭐, 뭔 소리야, 이거. 저 요약본 먹을 거예요. 본다. 귀여워. 일로 일단. 야, 다 와봐. 우와. 우리 아이돌이 웹툰을 내서 OST가 나왔어. 아이돌? 명예의 전당 들어갔어. 멜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게 뭐야? 명예의 전당 들어갔어. 이 세계 아이돌. 노래 좋다. 우와. 신기하다. 멜론. 24시간 만에 10덕만 하네. 10덕만 하네? 얘 진짜 아이돌이었어. 어, 진짜 아이돌이었어. 아, 진짜? 어, 진짜 연습생이었는데, 데뷔할 때. 웹툰도 나왔는데, 제가 카카오 페이지 1등이야. 데려 말이 그냥 어때? 아, 우와, 신기하네. 웹툰인가 봐. 나 아이돌 느낌 나지 않냐, 근데? 노래만 들으면? 우주소녀 느낌 나. 오! 애들이 우주소녀를 알아? 이거를 다 그 인력을 모집을 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아, 뭔지 알아. 작곡가 분도 계시고 하는 건데. 이거를 무페이로 하는 거야? 어? 무페이로 하는 거야? 아 이제 페이 맞지? 이런 거는 받아. 야 전투 심버거 좋겠네. 이거 페이. 어떡해. 근데 얘네 웹툰에서 되게 적대관계로 나오던데? 어 약간 세계관은 그래. 거기에 웹툰 스토리가. 아유 감기 걸렸어요. 여름 감기가 독한데. 변신했어. 우와 미쳤다. 우와, 야 개이쁜데? 우와 얘 이거 캐릭 미쳤다. 이것도 미쳤네. 얘가 너무 이쁜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퀄리티가 미쳤나? 노래 진짜 좋다. 사실 데뷔곡보다는 뭔가 접근성이 있지. 데뷔곡은 너무 사이트 느낌이야. 난 데뷔곡 좋았어. 우와쿠시야? 프로듀서가? 응. 어, 우와쿠시야. 프로듀서가? 어! 노래 만든 사람이? 아니지, 프로듀서. 아, 약간 총관리하는 거. 어, 총괄. 미안. 야, 몇만 됐냐? 뭐야? 인기 57만. 53만. 야, 이 새들. 1500만이야? 오? 야, 미쳤네. 거의 아이돌 뮤비인데? 그니까. 야, 근데 노래 좋아. 아이돌이잖아. 1호선인가 봐. 이때는 진짜 이거 보고 저거 보다 진짜 안나. 어 맞아. 이게 진짜 데뷔곡. 어 뻣뻣해. 그치 이상 뭔가 어색해. 몇 년 전이지? 2년 전. 아 모르겠네. 우와 야 엄청 발전했다. 캐릭터도 약간 달라졌어. 어 달라졌어. 다 경료. 이 사람들 메인 보컬. 이 사람이랑 아까 그 일파 어어 그치. 난 얘도 노래 잘 부르잖아. 비참 응. 얘 아이네. 어 아이네. 얘랑 릴파 메인보컬이야. 얘 왜 그 게임에서 한 거야? 여기 찍었지. 아, VR챗. 어 그니까 그 게임 잡으니까 확실히 하이라이트. 어 이거 똑같은 사람이 있다. 아, 이건 MMD야. 이건 MM. 이 사람이 땄어 그치? 어 맞아 모션캡처에서. 야 노래 잘 부르. 응. 아이돌 출신이야. 응. 노래 잘 부르. 노래 좋아. 머리카락 풍성한 거 너무 좋아. 어쩔 수 없어. 아까 봤던 거 통화 안 하던데. 응? 쌤 뭐야? 아니야 그냥. 아 이제 끝이야? 난 개인적으로 겨울봄이 더 좋아. 아 발라드. 응. 발라드도 있어. 오. 스키만도 다 체크하셨네. 2,000원이다. 다들 참고하셔서 영업하세요. 야, 정성 뭐야? 14개월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구만. 아, 하지만 여고생들의 마음을 예, 북아땅은. 언니들한테 예란이 잘 가져서 북아땅 언급 없어서, 북아땅은 여고생한테 인기가 없나 보네요. 아, 아쉽스. 아이, 이런. 에이.
에, 아쉽다. 얘들아, 이세돌이 쩔긴 하지? 와, 근데 일반인 입에서 MMD가 나오는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MMD가 아무래도 미쿠미쿠 댄스여서 풀네임이 상당히 그 위쪽에 올라갈 만한 그런 건 아니었어. 무엘무엘 댄스라고. 무엘 오 그럴싸해. 무엘무엘 댄스. 무엘무엘 댄스 그럴싸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재밌다.